금융당국이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불법 외환 송금 여부를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사실상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 방지 역할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우선 이번에 거래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중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의 외환거래 부문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가상화폐 시장 과열로 은행권의 외화송금이 부쩍 늘면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잡겠다는 건데요.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합병하면서 외화송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첫 대상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상 현재 건당 5천 달러, 연간 누적으로는 5만 달러까지는 증빙 없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해당 거래가 의심스러울 경우 구두로 송금처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은행연합회 측에서는 최근 시중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위험평가 방법론 같은 검증 지침을 내려보냈는데요. 앞으로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또 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는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들여다보면 되지 왜 은행을 통해 검증하느냐 이렇게 또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은행권에서는 앞으로 거래소가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시스템과 인력은 갖추고 있는지, 취급하는 가상화폐는 안전한지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검증이 강화되면서 현재 100여 곳에 달하는 거래소들은 은행과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업비트와 빗썸 같은 4대 거래소도 특금법 유예기한인 9월 말까지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자금 세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